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호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하고요. 네. 주요 섹터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약보합 출발 후에 자,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선물은 자 6,800개가까지 나오다 보니까 양지수 모두 다 개파락의 음봉에 양매도, 땅끌이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 지금 현재 시간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매도가 1,000억 가까이 나오다가 종가 기준으로 2,0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점 대비 2,500억 이상 들어왔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코스닥의 일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일선 타고 꾸준히 깔끔하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글로벌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현재 대한민국의 이 배팅은 이제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의 중소형주, 성장주 섹터에 지금 현재 배팅을 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에서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와야 오고 있다는 것은 한 차례 지금 현재 거래소의 약세 흐름을 동조하는 느낌은 오전장을 보일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와 이 셀트리온에서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코스닥은 오후장에도 다시 한번 더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와 이제는 돌아온 제약바이오에 다시 한번 더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소재가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사실상 너무 과도한 매수를 통해 과도한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조금은 매수하기는 불편한 시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기존에 우리나라를 성장주 끌고 왔었던 섹터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드디어 우리나라의 이 코스닥의 이 기심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고 제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사실상 코스닥 어느덧 870이라는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느덧 870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 두 달 전이었죠. 정말 외롭게 여러분들한테 690은 이제 못 본다. 두 번째는 800 이제 못 본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900선까지도 충분히 여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작년에는 꼴찌, 지금 현재는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나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다시 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음봉장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매매라든지 종가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지금 현재 마이크론 바이옴의 이 전성시대가 좀 올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바이옴의 오늘 어제 상한가에 오늘 격상성 양선이 보이고 있는 자, 이 CJ 바이오 사이언스도 오늘 격상성의 풍차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좀 겁을 먹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 격상성의 이 풍차 다시 말해서 이 바디 길이가 어느 정도 5% 이상 좀 나오고 있다면 상승률이 아니라 5% 이상 나온다면 종가 기준 따라 붙어야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꼭 보여야 되는 것은 마이크론 바이옴의 저리의 주도주, 제약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나타났습니다. 자, 고 바이오랩입니다. 오늘 아침 상승률이 이 VI까지 걸리는 10%대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죠. 차익 매도가 나오더라도 지금 대기 매수로 인해가지고 지금 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양선은 오히려 더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이 양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는 안 되겠죠. 매도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이 바디가 양봉으로 바뀌고 풍차 패턴의 행위 아니면 양선의 양봉이 나오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꼭 여러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코스닥 어느덧 870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략주는 이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오늘은 게임주 쪽으로 이제 저평가 매력이 좀 있는 종목으로 한 차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컴투스입니다. 너무 잘하는 종목이죠.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자, 모바일 게임 업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신작 크로니클의 글로벌 매출에 300억에 돌파했던 소식의 강세 흐름을 요 근래에 좀 보였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약세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은 약보합 출발의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억 클럽의 게임 라인은 확대로 올해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7월에는 크로니컬 블록체인 버전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지속 될거라는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 지금부터는 자 이제 지금부터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다음에 게임까지도 아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뿐만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올라오는 종목들 한해서는 게임주도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들락날락하면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시점이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컴투스를 이야기 드리고 목표가는 8만 5천원, 손절가는 7만 4천원, 현재 장중에는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종가 기준으로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컴투스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